패딩 바지랑 면바지 밑단 받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해서 패딩 바지랑 면바지 밑단 박는 거. 밑단 박는 거 재단을 할 때 밑단 박는 거는 단 넓이 박아주고자 하는 넓이에서 넓이에 시접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꽃배기에 넓이에 시접을 두고 자릅니다. 그럼 이 바지는 4분의 3 정도의 기장을 박아 넓이를 박아주기 위해서 1인치 반, 1인치 4분의 3 정도의 시접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이게 선을 꺼서 재단을 했으니까 자, 이 넓이대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안쪽 다리에서부터 시작하죠. 안쪽 다리에서부터 뒤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접을 제대로 눕혀주고 자, 절반 접고 다시 절반을 접어서 악기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렇게 악기를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이 맞춰요. 그래서 미싱에 꼽아주고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다시 여기를 다시 또 다른 악기 쪽에를 다시 시접을 절반을 똑같이 주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 다르지 않아도 팽팽하게 잡았습니다. 잡고 그대로 눌러줍니다. 자, 바늘 땀을 맞추고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끝대로 박아줘요. 끝대로 시접을 끝대로 해야 단이 이쁩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약간 당긴 듯 하면서 그대로 박아줍니다. 끝대로 여기도 다시 끝대로 이렇게 약간 당긴 듯 하면서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원래 갔던 그 자리로 한 번 들어가서 마무리 잘라주고요. 이렇게 하면 간격이 넓게 딱 됐죠. 이렇게 이쁘게 됐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다릴 때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안쪽을 다리미를 먼저 다리고 볼록볼록한 것을 그대로 눌러서 딱 다리주고 난 다음에 뒤에 다리면 이거 시원 이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고 또 한 개 더 박아보겠습니다. 자, 안쪽부터 절반 시접을 안으로 놓고 다시 절반 시접을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해요. 바지단 자를 때 절반 시접을 넣어놓지 않는다거나 조금 놓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서 맞추기 힘들고 받기도 간격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단을 넣어주고 하자 스테치를 놔서 밑단을 박아주고 자는 넓이에 절반에 절반을 더 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절반을 접고 다시 절반을 꼬부려서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해주면 맞춰서 간격 맞춰서 받기가 쉽습니다. 자, 이게 약간 습한 끼가 있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손톱으로 딱 한번 눌러주면 빤치 되죠. 이렇게 놓고 박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끝대로 박아줘야 이뻐요. 이 단을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간격 맞춰서 받기가 힘들죠. 간격 맞추려고 시접이 남고 그러면 보기도 싫죠. 네, 이렇게 딱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딱 왔던 그 자리로 되돌려 다시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박아줍니다. 이렇게 실 끊어주고요. 이렇게 자, 이쁘게 간격 일정하게 이쁘게 됐네요. 보이시나요? 이쁘게 됐죠? 자, 이렇게 받고 면바지 하나 박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패딩 바지 한번 박아 볼까요? 자. 패딩 바지도 그대로 놓고 재단을 했는데요. 패딩 바지는 솜도 들어가고 우라도 들어가고 두껍죠. 그러면 우라에는 이 절반을 이것도 똑같이 면바지하고 똑같이 재단을 했어요. 박아주고 자는 넓이의 절반의 시접을 더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솜도 들어가고 우라도 들어가서 우라는 이 절반은 한 겹만 나누고 한 겹은 자를 거예요. 절반의 절반이고 절반을 잘라버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서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잘라낸 시접에서 우라는 절반을
한 번 더 꼬부려서 늘 절반의 시접을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넣어주면 두껍죠. 한 번 더 잘라 버리겠어요. 한 겹을. 그러면 이거는 한 겹 안 딴 들어갈 한 겹 시접은 남겨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바지는 우라가 땡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겹 넣을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 한 겹 넣을 악기를 맞추고 다시 이제 몸판만 한 겹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우라는 한 겹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시 꼬부려서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라를 약간 당겨서 위로 올려줍니다. 우라가 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른 시접보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 실을 갈아 끼워 볼게요. 실 갈아 끼웁니다. 자, 실 묶으면 실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랬죠? 실 빠졌네요. 자, 밑실도 갈아 끼우겠습니다. 실은 언제나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실로 같이 해주세요. 안 따니라고 다른 실로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불 아래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을 한번 확인해 주고.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할 때 절반을 꼬부리고 다시 꼬부릴 때 이 우라를 똑같이 잘랐지만 우라는 약간 더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주세요. 우라는 당기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요령입니다. 약간 넣어서 해주고, 자, 미싱 대놓고 다시 이쪽에 악기 쪽에도 다시 한번 더 미리 접어봅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옷은 신축성이었기 때문에 비틀어지거나 악기가 안 맞거나 이러면 옷이 뒤틀려서 밑단을 박아놔도 한번 비틀리면 이렇게 반드시 펴지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악기를 잘 맞춰야 되고, 이 원단을 맞출 때 면하고 달라요. 이런 거는 이 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우라나 이 몸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바르게 놔준 상태 이쪽 거. 그래서 악기 쪽에도 양쪽 악기를 잘 맞춰서 팽팽하게 반드시 된 걸로 보고 해야 돼요. 다 바지 단을 할 때 이런 천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신축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바지들 있죠. 그런 바지들은 악기가 안 맞추고 삐뚤어지면 돼지 창자처럼 꼬불꼬불 해갖고 잘 안 펴집니다. 이런 걸 유의해서 잘 박아야 돼요. 자, 편안하게 넌단을 넣은 상태에서 박아야 돼요. 이렇게 우라를 약간 위에 올려준 듯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우라가 약간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악기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꼬이면 나중에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블루가 좀 남는다 그래서 송곳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를 맞춰주세요. 여기를 맞춰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반드시 안 펴고, 만약에 여기를 안 집어주고 안 맞춰주고 그냥 꼬불린 상태에서 이렇게 박아가다 보면 나중에 뒤틀리면 창자처럼 꼬이게 돼요.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반드시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박습니다. 자, 우라를 약간 자른 것보다 기장보다 약간 더 긴 듯하게 올려서 박아주는 것. 자, 패딩 바지, 이런 우라 들어있는 바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됐는데 여기가 살짝 또 밀리면서 이 몸판이 약간 접어졌네요. 자, 신축성이 없는 이런 바지들은 그래서 힘들죠. 우라가 들어가 있고 패딩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그래서 힘들어요. 자, 이세 조절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런 걸 살짝 뜯어가지고 이 사이로 약간 밀린 듯하게 넣어줘도 괜찮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자,
이런 천 할 때는 특히 그러면 자 여기가 조금 남았어요. 남는 게 좀 보이나요? 그럴 때는 여기 시접 있죠. 접어진 선 이던으로 선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박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완전히 팽팽하게 땡겨서 이렇게 딱 박아줘서 그러면 박아줬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깨끗하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천이 워낙 얇고 또 박음선 사이이기 때문에 살짝 넣어준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줘서 이렇게 박는 깨끗이 이쁘게 잘 박아졌네요. 이런 건 꼬이기 쉬운데 안 꼬였어요. 밑단이. 자 한쪽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거는 쉬우면서도 어렵죠. 자 기장을 악기 잘 맞춰주고 땡기지 않게 아까 자른 방식이 있었죠. 자 꼬불려 넣는 선에서 한 단을 이렇게 물알면 뭐 더 짧게 잘라줬습니다. 아까 그렇죠. 잘라줬죠. 똑같이 잘라낸 데서 그럼 이걸 한 단을 이렇게 꼬부리잖아요. 그러면 이 우라를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재단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그래야 나중에 우라가 땡기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안다리 우라가 땡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맞추고 이거 선을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가 꼬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주고 자,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면바지하고 달라서 악기 쪽에도 미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미리 잡아주고 미리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넣어줘요. 그리고 우라를 약간 여기서도 약간 우위로 당겨서 밀어서 잠깐 빼주세요. 우위 쪽으로 당기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맞췄죠. 맞추고 여기를 미리 당겨서 이렇게 딱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딱 편하게 된 상태에서 박아줍니다. 여기까지 딱 잡고 그래야 이게 밑단이 꼬이지 않아요. 자 이런 바지가 딱 꼬이면 다리미로도 안 잡아집니다. 이렇게 박아봐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양쪽에는 이제 우라가 다 이제 시접 맞춰서 다 해졌어요. 그래도 항상 유의해야 될 거는 우라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빼준다는 것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라가 땡기지 않아요. 이런 거는 기름기가 미싱에 기름기가 약간만 있어도 옷에 그대로 표시가 나요. 그래서 미싱 잘 닦아야 됩니다. 기름 안 번지도록. 자 이렇게 해서 패딩 바지 지금 이렇게 나는 상태에도 하나도 안 꼬였죠. 꼬이고 난 거는 다리미를 아무리 달아도 이런 거는 바르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박을 때도 박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박혀야 돼요. 깨끗하게 잘 박아졌죠. 자 이렇게 박는다는 거. 자 우라가 들은 바지는 우라를 살짝 집어 넣어주는 식으로 안 땡기게 이렇게 해서 딱 박아주는 거. 쉽지만 그래도 쉬운 건 아니에요. 겨울에는 이런 바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자, 바짓단 두 개. 바짓단 두 개가 또 있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바짓단 나누고 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소매. 자, 이런 티 소매는 쫄쫄이라서 팍팍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을 갈아 끼우고요. 이런 거는 두 줄로 박아줘야 되죠. 두 줄로 박아줘야 됩니다. 실을 갈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거지만 자 이런 거는 두 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스테치를 어떻게 두 줄로 이쁘게 나란히 반드시 놔줄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죠. 자 이렇게 티를 박아주는 3번 기계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기계가 비싸거든요. 오바를 끝이 가지고 그냥 해주는데 자
이런 거는 밑실도 없으면 그때그때 손으로 약간씩 조금씩만 감아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실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꼈네요. 자, 이런 거는 박는 대로 늘어나죠.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신축성이 있어야가 실이 안 끊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박아볼게요. 자, 원래는 오버라크실도 자기 실을 껴갖고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흰실로 바로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버라크실대로 이렇게 딱 잡고 자기 기장을 그대로 두고 박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시접 넣어준 만큼 쭉쭉 늘어나서 힘들죠. 그러나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건 신축성이 워낙 좋아서 박았어요. 자, 이런 건두줄 박아주죠. 두 줄을 박을 때는 이 노루바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 노루바리를 따라서 간격을 맞추세요. 이 노루바리 됐으면 이 노루바리를 이쪽에 있는 선을 먼저 박아진 선에 내리 딱 이렇게 기준으로 맞추고 쑥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이쪽에를 보지 마시고 이쪽에를 보세요. 이 노루바리가 이쪽에 실하고 같이 나란히 오는가, 이 노루바리 이쪽이 이 박아진 선하고 나란히 오는가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박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반드시 박을 수 있어요. 나란히 박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면. 자, 이렇게. 자,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노루바리하고 이 박아진 선을 이쪽을 기준으로 눈을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박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면 이쁘게 반드시 박을 수 있어요. 자, 적당히 잘 박힐 수 있는 만큼 늘커면서 박으세요. 안 눌러도 되죠, 이런 거는. 자, 제자리에 맞습니다, 되돌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두줄 박는 거. 한줄 박았는데, 자, 보세요. 자, 반드시 됐죠. 자, 선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됐습니다. 똑같이 됐죠. 기계를 박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박아졌어요. 자, 이런 거는 다릴 때에, 지금 약간 불룩하죠? 이거는 다릴 때에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서 다리면 안 돼요. 열이 가면 이게 늘어난 그대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꼭꼭 눌러주세요. 다리미로 그냥. 그냥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늘커서 다리미, 이게 소매가 늘어나서 안 돼요. 이런 소매는 다리미로 다릴 때 있는 상태로 그대로 눌러주세요. 안쪽에서. 안쪽에서부터 그대로 눌러줘요. 그대로 눌러주고 나서 바깥에서도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깨끗해요. 자, 한번 더 박아볼까요? 한쪽. 자, 바가지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좀 이쁘게 잘 박아졌고요. 아주 잘 됐어요. 자, 이쪽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접을 제대로 눕히고, 간격을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손으로 간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살살 박아줘요. 정확하게 맞춰서 살살 박힐 수 있는 적당선에서 딱 이렇게. 이게 늘어나다고 확 늘려서 박으면 안 되죠. 적당선에서 해야 돼. 적당선에서 잘 박아질 수 있을 만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 자, 됐네요. 자, 처음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두 줄박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았으니까 이제 안쪽 이쪽에서 박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박아야 되죠. 이렇게 맞추고 이쪽 여기 노루바리 이 가의 끝이 이 실하고 같이 따라오도록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잘 따라오네요. 이렇게. 자,
이 놀이발이 이쪽 면이 이쪽 실하고 바가지 실하고 선을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초점을 맞추고 밖에 바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다 됐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반듯하게 이쁘게 박아졌네요. 기계로 박았는지 손으로 박았는지 수동으로 박았는지 알 수 만큼 웃을 만큼 깨끗하고 이쁘게 박아졌죠. 이렇게 자 깨끗해졌습니다. 자 다리미질 잘해야 된다 그랬죠. 자 다리미질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런 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리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다리냐? 이 그대로 편다 그랬습니다. 다리미를 그대로 놓고 이렇게 다리고 사이 놓고 다리고 다시 돌려서 사이를 그대로 놓고 눌러줍니다. 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다리. 그대로 놓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줬습니다. 그대로 놓고 누르지 어때요? 포글포글한 게 없어졌죠?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뻐졌죠? 자 이렇게 이뻐진 거 보이시나요? 포글포글한 게 없어졌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는 늘어났는데 실이 안 떨어질 만큼 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늘어난다고 해서 안에 실을 붙여서 움직이지 않게 하면 옷 입을 때 실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실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가지고 오죠. 손님들이 실 끊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어진 상태로 박아주면서 박아줄 때는 늘어진 상태로 잠깐 늘켜서 박아주면서 다리미로 다릴 때 그대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리미로 다린 거하고 안 다린 거하고 어때요. 천지 차이가 나죠. 딴판이잖아요. 부글부글한 것도 우글우글한 것도 다르고 잘 다려진 것도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다리미로 그대로 늘리지 않고 다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위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